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들은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입니다. 예술과 자연을 사랑한 명예 회장이 세계적인 건축가를 시켜서 완성한 이 효원가의 대저택은 큰 집은 카덴차, 작은 집은 로바토라고 불렸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봄이 오죠, 아버님. 역시 우리 희수야. 다가올 인생의 봄을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한번 건배하자. 김기사님, 사모님 지금 나가십니다. 10시 30분에 하원 갤러리, 5시 이전에 모든 대회 업무 다 마칩니다. 내일 수혁 도련님 약혼하실 분 처음 오신대요. 그럼 나 너무 이쁘게 해서 가면 안 되겠다. 그녀를 돋보이게 하려면? 당신은 계속 일해. 나는 가서 먼저 살 테니까. 당신 재워주고 일할게. 어? 내 이름이 브랜드화된 멀티컬처 컴플렉스잖아요. 공연장과 전시장이 함께 있는 만큼 둘 다 완벽해야 해요. 현장 상황 데일리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핸들링 할 거니까. 아무리 서방님이 대표이사 되는 수순이라도 루저보단 헬퍼 스탠스라도 취하던가 아니면 테이블이라도 엎어보던가. 나 대정 있는 줄 알겠네. 관심 끊어. 그 관심 나 말고 수혁이한테 좀 줘. 고생했다. 우리 수혁이 빨리 결혼시킬 생각이다. 영원그룹 노 회장 장손녀. 우리 수혁이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한다는구나. 본인 의사가 중요하죠. 넌 마음에 드니?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확실한 사람이죠. 이 집에 게스트가 많이 방문해요. 그래서 그분들 맞이할 젊은 하우스 가이드가 필요해요. 시크리테리 개념으로. 안녕하세요, 사모님. 강자경 선생님? 우리 하준이 입도 짧고 낯도 많이 가려요. 잘 부탁드려요. 참, 새로운 튜터 마음에 들어? 겪어봐야 알지. 한번 봐서 어떻게 알아. 이번에 제발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곧 이사회 열려. 지웅이가 대표직 맞는 꼴을 어떻게 봐. 엄마가 죽도록 혐오하는 김미자가 낳은 아들한테 후원을 주자고? 집 안에서 일어난 모든 비밀은 철저히 엄수한다는 원칙이 조항에 있지 않아요? 저를 쓰세요. 사모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모님의 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메이드 김유연입니다, 사모님. 나 사모님 아닌데? 근데 그 소리 듣기 좋다. 새로운 튜터요. 뒷조사 해보셨어요? 형님이 제대로 하고 뽑으셨겠지. 뭘 걱정해. 아니, 사람이 좀 비밀 같은 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좀 과해. 내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분? 하준이만 생각해. 하준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라고.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잠이 안 와서. 바꿔서 잘래요? 재밌잖아. 이 집 되게 이상해요. 더 지옥이야.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빠지게 하지. 잠깐!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 어머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뭔가 찜찜해. 여기는 은하도 월드야. 네가 겪은 바깥 세상하고는 다르다고. 그거 모르고 까불면 너 다쳐. 그 강자경이란 사람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괜히 들인 것 같아, 유연이라네. 괜히 들인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강자경, 하준이 튜터.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앞으로 절대 사모님 거 손대지 않을게요. 자기가 한 짓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이 집에서.